이재명 흥행 위해 경선 연기? 약장수 가짜 약팔던 시대 지나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흥행을 위해 당내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일침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을 가르쳐 모르는 상태를 깨우치게 한 다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겠다는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를 보이거나 특이한 동물들을 데려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다며 이제 그런 식으로 약을 팔순 없다. 품질과 신뢰를 확보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삶을 개선하는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선 방식에 대해 여러 제안이 있겠지만 꼭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원칙들, 국민들에게 한 약속들은 지켜가 돼 가능한 방법이라면 최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국민들이 즐겁게 정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정치에선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온다며 약속 어음 한 장조차 없고 아무리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해도 제재가 없는 게 정치이기에 거짓이 횡행하고 원칙을 쉽게 어긴다. 그래서 정치 불신이 높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가능하다면 원칙과 약속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데 대해선 민심의 강은 흐르는 것이고 강물은 요동친다며 결국은 마지막 종점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정해질 것이고 그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봤다. 이어 가끔 파도가 높기도 하고 가끔 격랑이 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흐름이란 것은 국민들이 마음 저변에서 신중하게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를 걸고 결정할 것이라 보기에 이 작은 흐름들이나 격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